주관적인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.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세요. 여러분의 틀에 가두지 마시라고요.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.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무제한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. 열두에 된 혈루증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갔어요. 이 약 저 약 다 먹어갔어요. 그런데 안 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낫잖아요.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요.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. 아멘. 우리는 우리 틀에다가 가두지 맙시다.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.